맛있는 토종닭이랑 닭죽. 닭죽부터 한입 먹어야지. 닭죽. 와, 닭죽 진짜 맛있다. 닭죽 맛있네. 아주 좋아요. 김치 좀 사줘. 사주세요, 김치. 야식을 너무 막 챙겨 먹으면 살이 쪄. 표고버섯. 진짜 맛있다. 요거는 닭다리. 왕닭다리. 토종닭 왕닭다리. 요게 여러분 닭다리인 줄 알았죠? 요건 닭봉이에요, 닭봉. 간복? 전 일요일날 그닭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중복 때닭 드셨나요? 중간에 한 번씩 죽 떠먹기. 맛있다. 편의점에서 자메이카 사 먹었다고? 왜 갑자기 슬프게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자메이카도 맛있지. 맛있는 거 먹으면 됐지 왜. 닭은 닭이잖아. 닭다리 과자라도 드셨으면 된 거예요. 알았죠? 여기다가 고기 얼려놓고 이건 뜯어 먹어야겠다. 닭다리 과자만 먹고 막 장어 먹고 보양식 드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염소고기 막 이런 거 먹고? 여기 고기랑 밥이랑 먹을까 이렇게? 고기랑 닭죽. 맛있다. 진짜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육개랑 토종닭은 육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 갑자기 금먹방.
케이크 한 판을 먹고. 근데 술 먹고 나서 백숙이 맛있는데라고 하시는데 드셔봤어요? 저는 이제 백숙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술을 먹으니까 술 먹고 나서 백숙은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먹을 일이 없다 없는 거지. 이제 백숙 먹기 시작하면 초반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거의 초반. 닭. 3분의 1이 뭐예요? 대부분. 3분의 1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씁니다. 대부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뭉쳐져 있는 떡. 뭉쳐져 있는 떡. 맛있구만. 반찬을 조금 갖고 올게요. 자꾸 나한테 뭘안 먹는지 물어보니까. 반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지? 반찬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아, 반찬은 맞긴 맞네. 뭔지 맞춰봐요. 얘는 오징어 젓갈에 제가 양념을 한번더 했어요. 이렇게 뭐지? 매운 고추랑 마늘이랑 넣고 진짜 맛있다, 근데. 닭윙좀 봐봐요. 와. 아, 여기 표고버섯을 구워서 넣었더니 너무 맛있네요.
소리라고? 이 시간에 떡국. 맞아, 술밥이야. 내가 아, 도비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요, 얼굴이 진짜 술을 먹어갖고 화장도 안한 상태에서 벌게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다고. 그래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아우, 시끄러. 오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정숙이 아저씨, 정숙이 정숙 좀 해봐라. 왜 이름이 정숙인지 모르겠어. 저렇게 시끄러운데. 안 밝았다고? 나 얼굴 빨간데? 나 지금 내가 봐도 얼굴이 빨개 죽겠어. 근데 뭐가 안 빨개?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구만. 이거 봐요. 먹을 거 봐, 먹을 거.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잖아. 망할 놈의 정수기냐. 저 남자야, 쟤. 넌게 아니라 상처 났어. 탁 긁어져갖고. 안 났어, 안 났어. 상처. 지금 여기 딱쟁이가 앉았어요. 뾰루지는 아니고 긁었어, 손톱으로. 제가 무슨 자학을 합니까? 전 자학을 할 만한 그런 용기도 없어요. 아, 무서워. 어떻게 자학을 하니? 여러분 혹시 폐개닭이라고 알아요? 폐개닭? 허벅지 대신 얼굴을 긁었다고?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 폐개닭 삶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맛있어. 뭔가 다른 명칭으로 치자면 노개라고 할수 있지. 되게 좀 나이 많이 먹은 닭. 그래서 살도 거의 없고 껍질만 있어요. 껍질 거의 껍데기. 이거는 오징어 젓갈. 사람이나 동물이나 늙으면 왜 그래? 우리 한살한살더 먹어가는 처지에 왜 그래? 어, 떡국 진짜 맛있어. 저는
그 소고기 넣고 떡국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닭 넣고 떡국 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국물이 달라. 왜 국물이 갈색이냐면, 국간장이랑 멸치 액젓도 조금 집어넣고, 표고버섯 때문에 더 그래요. 떡국 먹으면 한살더 는다는데, 그럼 난 300살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뱀파이어보다 내가 더 늙었어요, 여러분. 나한테 언니라 그래, 언니. 언니 누나라고 하라고, 언니 누나라고. 알았지? 2021년까지 157일 남았다고요? 와, 이렇게 또 나이가 한살더 먹는 건가? 그런 건가? 이거 맛있어? 단무지. 근데 그 날짜를 셌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진짜. 그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셌지? 와, 대단해, 대단해. 센게 신기하구만. 하루하루 즐기라고? 그래, 카르페 디엠. 인생을 즐겨라. 근데 세면서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 숫자를 세면서, 아, 이제 이만큼 남았구나. 오예, 이러면서.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봐, 오죽했으면 달고나 커피를 집에서 만들고 그 수플레를 만들고 있겠어. 생각을 해봐. 할 일이 없어, 요즘에.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잖아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받아들여. 쌤, 지금 밖에서 술 먹고 집에서 해장 중.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술 방송할 때 밖에서 킬라 그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어. 죽 맛있네요. 이 육수로 끓인 거라 맛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줄까? 닭다리, 닭다리 살. 이렇게 하나는 여기다가 넣고 죽이랑 먹어야지. 이건 내가 뜯어 먹어야지. 역시 토종닭이야. 일단 살이 달라요. 나 밖에서 많이 먹었지. 나 밖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 소주 3병. 소주 3병 먹고 왔지롱.
죽은 그닭 국물로 끓여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죽은. 진짜로. 잘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짧은 시간에 먹느냐, 긴 시간에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만약에 짧게 빨리 먹으면 빨리 취하고, 조금 먹어도. 미리 끓여놓고 나갔다는 건안 비밀. 이걸 어떻게 맨정신에 끓여야지 술 먹고 끓입니까? 닭은 익지도 않는데 말이야. 닭이랑. 에이에스에말 치고는 말이 내가 너무 많다. 진짜 맛있어, 근데. 맞아요. 오늘 진짜 습하더라고요. 이렇게 습하면 내일 비 오지, 그쵸? 와, 잘 먹었다. 회장인데, 완전? 와, 잘 먹었다. 땀이 막 나네요, 와. 너무 맛있어.